가지런한데? 얼마나 하셨어요? 한 20년 했어요. 칼국수요? 예. 시장 칼국수 20년 경력의 이정순 대리인. 점심시간이 지난 한사 안해진 시장 골목. 하지만 이곳은 아직도 칼국수를 먹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뜨거운 국물에 몇 가지 고명 올려져 손님 상에 올려지니 여기서도 후루룩, 저기서도 후루룩, 국물까지 쭉 마셔주니 그 표정 한번 기가 막힙니다. 오, 광장시장에 많잖아요. 칼국수집도 여기 오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으니까 오죠. 맛없으면 뭐하러 와요. 시장 내 손님 많기로 몇 손가락 안에 든다는 달인의 가게. 비결이 뭐예요? 즉석에서 해주는 걸 보고 오니까 손칼국수의 매력이 그 자리에서 해주는 게 잘 면이 맛이 있어요. 자리가 없어 기다리는 사람이 줄 설 정도로 인기 많은 달인의 손칼국수. 그런데 우리의 달인, 손으론 반죽을 썰면서 시선은 다른 곳을 보고 있네요. 그럼에도 일정한 굵기로 빠르게 썰리는 면발. 심지어 반죽을 썰면서 손님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까지 나눕니다. 어디로 가세요? 어디부터 보세요? 썰면서. 아, 제가 손님도 보고 가는 손님한테 인사도 해야 되는데 고개만 숙이고 이름 못하잖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달인. 언니는 국수만 드리죠? 만두 안 넣고. 아니, 그나저나 그렇게 안 보고 썰다가 손이라도 다치시면 어쩌시려고요? 구빈 칼인가? 아니요, 원래는 뾰족한 칼로 썼어요. 어떤 거요? 이런 일반 쓰는 칼로 썼는데 원래 이게 칼국수 썼는 칼이에요. 칼이 크죠? 식혜 같은 거.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손님이 식사하다가 이렇게 썰으면은, 제가 그냥 바쁠 때 썰으면 손님이 유약감을 느낀대요. 칼이 뾰족한 칼이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끝이 무뚝하니까 썰어도 손님 유약감을 안 느끼고 손님들이 식사하시면서도 편하다 그래요. 한 자리에서 20년, 어느새 베테랑 시장 아줌마가 된 달인. 언니가 시작을 했는데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아파서 못 나오는 바람에 해주라 그래서 한 며칠만 봐주라는 게 며칠 20년 됐어요. 며칠 20년 돼버린 거예요? 네, 며칠 20년 됐어요. 아이고. 그렇게 시작한 칼국수 장사가 하루 200인분을 거뜬히 만드는 지금의 달인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지런히 썬 칼국수 면발을 보지도 않고 끓는 육수 속으로 쏙 넣어버리는 달인. 엄청난 스피드와 정교함까지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빨라요. 칼을 딱 넣으면 이제 팔 길이하고 거리가 딱 맞거든요. 네. 어느 정도인데 그것도 생각해서 이렇게 맞춰놔서 그래요. 몰려드는 손님들로 많은 양의 칼국수를 만들다 보니 달인의 손은 이렇게 빨라지고 몸은 더 민첩해졌다고 하는데요. 눈으로 보지 않고 오직 숙련된 감각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제작진, 달인의 시선을 살펴보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아래로 한번 향하지 않고 좌우로만 움직이는 달인의 눈동자. 오로지 앞만 보고 칼질하는 달인, 정말 대단하세요. 게다가 인심도 후한 우리의 달인. 같이 먹으라고 또. 와, 이건 뭐 거의 곱빼기 수준입니다. 김은 안 먹을 거지? 칼국수 드리죠? 네. 만두 넣어서 드려, 국수만 드려, 어머니. 기왕이 나왔으니까 열심히 하자. 그리고 저는 내가 아팠던 사람이라 저 암 환자거든요. 예? 혈액 암 환자거든요. 지금요? 예. 만 내년 3월달에 만 5년 돼. 5년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달인. 배고픈 사람한테 밥도 주고 또 내가 눈 뜨면 나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행복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갈 곳이 없다는 게 절망적이거든요. 매사에 누구보다 열심인 달인.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공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거기서 팔면 뭐 할 거고 돈을 벌면 뭐 할 거이라.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일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죽는데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내가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한 거죠. 그게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까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밝은 미소로 일을 하며 병을 극복했답니다.